솔직한 거하고 배려는 굳이 비교해서 선택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? 솔직한 게 좋죠. 네. 배려하는 분들도 좋죠. 네.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면 되겠네요. 근데 이제 살면서 우리가 솔직하다, 뭐 그대로 이야기한다, 뭐 시원하다, 요새는 뭐 사이다 이런 표현이 있대요. 시원하다, 뭐 이런 네. 것들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표현이어서 그렇지, 혹시 그런 것을 가만히 좀 놓고 보면 시원하고 솔직하고 그대로 하는 것 같지만, 혹시 너무 들이대는 건 아닌가? 이런 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좋죠. 시원하게 네. 표현하고 그대로 표현하는 거 좋아요. 근데 이것이 듣는 사람과 상관없이 막 갖다가 들이대는 것인지 아닌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이죠. 사회에서는요, 바깥에 사회에서는 참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일이 생기면 화도 참고 욕심도 참고 이렇게 참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겨요. 좋은 사람이에요? 아니, 진짜 못 참아요? 그런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는 것보다 무엇을 도대체 참는 것인가를 좀더 보셔야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참는 것은 좀 후행적인 것이고, 그 전에 참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화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 이 4817 불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내는 것도 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적절한 의견인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좀잘안 하고 가령 내 취향대로 그냥 내놓는 거예요. 네.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놓는 거예요. 내 생각대로 그냥 내놔버리는 것이죠. 근데 이것은 결코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시원하다는 것으로서 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자칫 네. 잘못하면 자기 고집, 자기 집착, 자기 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매몰돼 가지고 그것을 내놓는지도 사실은 몰라요. 그러니까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, 이 의견을 줄 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한 정말 필요한 조언을 갖다가 솔직하게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,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그냥 막 솔직하다고 막 내놓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. 우리가 참여한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. 참여한다는 건 나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, 내가 한 언행에 대해서 돌이켜서 자꾸자꾸 곱씹어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를 꼭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만이 참회라는 것이 아니고,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꾸자꾸 되짚어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 4817 불자님께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직선적으로 시원하게 솔직하게 얘기한 것은, 그것은 좋지만, 혹시 그것이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을 그렇게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지금 질문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 상처라는 것은 결국 그 듣는 사람에게 중심을 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너무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그것이 상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그 기조는 쭉 가져가시되, 다만 이것이 저분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인가를 한번 참회의 관점에서 한번 곰곰이 좀 되새겨도 보고, 아, 정말 이때가 참 말하기 좋을 때구나라고 할때좀 전달해주면 좋지 않을까. 그럼 뭐 이런 문제는 뭐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. BTN